1910년 한국은행의 화폐 운반용으로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승강기. 그 후 100년이 흐른 지금 이제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문화가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게 뭘까? 자기야! 어? 그게 뭐지? 글쎄, 처음 보는 건데.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 안전검사 일정과 검사 결과 등 다양한 승강기 안전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승강기 고유번호입니다. 이 승강기는 안전할까? 검사 합격? 안전하겠구나. 여보세요? 예, 거기 119죠? 예, 지금 저희가 승강기 갇혔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있어요. 몇 다시 몇이라고 예. 써있는 거 보이세요? 고유번호요? 0001-001이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승강기 고유번호를 통해 신속한 위치 파악과 함께 119 구조대와 승강기 보수업체와의 빠른 연계를 통해 구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긴 왜 번호판이 없지? 승강기 번호판이 없는 승강기와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신고해 주세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전국 서비스가 실시될 승강기 종합정보 시스템은 안전정보 제공, 긴급구조 지원과 더불어 승강기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승강기 설치 후 폐기까지 주요 부품의 교환 시기와 고장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해 승강기 안전을 철저히 책임져 나갈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부터 신속한 119 구조, 불법 승강기 신고까지 선진국형 승강기 안전문화, 승강기 고유번호 제도가 실현합니다.